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바이오주 얘기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네, 최근이라고 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몇 달 새 계속 주목을 받았죠. 이제 금리가 내리면 바이오주 더 벼뜨나 이런 얘기인데 제가 바이오주 얘기를 이사님이랑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와 이 바이오주 일단 상관관계부터 딱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이제 많이들 들어오는 보셨을 테지만 이제 네. 반비례 관계죠. 금리와 이제 바이오 주가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원래 좀 좋은 경향들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이제 비용 때문입니다. 이제 금리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대가가 되겠지만 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신약 개발할 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좀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개발비가 감소할 텐데 이건 뭐 사실 제약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도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조달 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어쨌든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좀 좋고 또 거기다가 보통 이제 금리 떨어지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밑에 이제 분모가 할인율이 이제 금리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분모가 낮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바이오한테 일단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보다 보면 모달리티라는 용어가 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용어 중에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철학 용어라서 아,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네. 참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용어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암에 걸렸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이제 치료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안 좋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좀 그 약국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감기약을 먹을게 아니면 병원 갈까 아니면 한의원 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법론이 바로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항암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실 있잖아요. 뭐 합성 의약품도 있을 거고 바이오 의약품, 뭐 항체 의약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 목표는 똑같아요. 결국 목표는 우리가 이 감기나 암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뭘로 쓸 거냐. 그게 바로 모달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나 이제 수단적인 그 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 나오면서 더 바이오주가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수순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더 보다 그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 기업과 기존에 거래하는 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중국에 우리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CDMO라 그러죠. 이제 위탁 생산을 많이 맡기는 편인데 미국 기업의 한 70%가 중국과 하나라도 거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미국 제약 산업에도 타격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2032년까지 그래 기존에 하는 거는 32년까지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2년까지 유예기간 줬고 다만 이제 만약에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과 신규 거래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뭐 바이넥스란 기업이 또 의약품 공급 계약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한 양의 자회사죠. 유한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점점 바이오 의약품 공급 계약이 좀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를 예상을 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과 거래를 좀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신규 계약할 땐 당연히 이제 중국은 선택지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요즘에 뭐 인도에서 관련 기업들이 막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일본에도 CDMO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경쟁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이 일단 여기서 삭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좀 좋은,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한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인도, 일본 기업들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삭제가 되더라도 이들이랑은 그래도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니까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 CDMO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주가만 봐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사실 지금 증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다 좀 약간 이제 속한 그 위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그 A부터 Z까지 이제 웬만한 걸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먼저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전임상하고 임상, 1상, 2상, 3상 끝나고 이제 최종 승인 받으면 상업화잖아요. 근데 이 상업화를 주로 하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는 상업화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승인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그룹이 중국의 우시 그룹인데 여기는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어요. 후보 물질부터, 예, 그 전 단계부터.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이들과 거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인도나 일본도 다 각각의 기업마다 이렇게 좀 특화돼 있어요. 뭐 전임상 쪽에 강한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도 보면 뭐 바이넥스라든가 ST팜 같은 기업들도 물론 상업화 물량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임상 단계에서 이제 시약 같은 거라 그러죠. 원료 시약. 이런 걸 또 되게 특화된 기업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일정 부분의 그런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도와 일본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만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입장에선 그렇다고 중국이 없다고 아무한테는 이거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FDA라든가 유럽의 이제 의약품 이제 관리청 같은 데서도 이 공장 같은 거 실사를 하거든요. 여기 제약 공장이 있으면 생산 공장에 가서 실사를 해서 이게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자기네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를 해줘요. 네. 그걸 보통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ST팜이 미국과 유럽의 승인을 다 받은 회사예요. 그리고 바이넥스는 아직 유럽만 받았고 지금 미국 FDA 승인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다른 이제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봤을 땐 이미 검증받은 인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본과 인도와 경쟁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CDMO 기업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조금 주신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인증을 모두 획득을 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 기준을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이벤트들, 추후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많이 발표하니까. 근데 이제 큰 임상은 이제 큰 어떤 이제 임상 학회 같은 거 이제 좀 끝나가지만 10월 28일 날 미국 소아기 학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HK이노웬이라는 이제 회사가 뭐 발표할 거라고는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닌데 이제 소아기 학회니까 네.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라고 그러죠. K-CAB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이제 끝내놓고 3상 결과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발표할 거란 얘기가 좀 있긴 있거든요. 비밀환성이 뭐예요? 비밀환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 내시경 할 때 식도염 여기 이제 위산이 이제 과다 분비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비밀환성은 내시경 해도요 티가 안 나요. 위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밀환성은 위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한 건데 대부분 비밀환성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게 환자 수를 보면. 그래서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아마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11월 4일 날은 바이오 유럽이 있고 15일 날은 미국에서 간학회가 열리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고 또 이벤트로는 동아이스티가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요거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품목 허가가 아마 올해 연말경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알테오제는 이제 아마 어제 임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임상 끝나면 한 달 후에 임상 결과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키트루다 SC 제형 요거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또 존슨앤존슨 이번 유한량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거죠. 폐암 치료제 여기 관련해 정체 생존 기간 그러니까 이 암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했는지 요 결과가 이제 내년에 아마 또 발표된다고 하니까 요런 이벤트들은 한번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HK 이노엠부터 뭐 이제 유한양의 기술 수출한 이제 존슨앤존슨 발표 내용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는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주가 2014년, 15년 역사적인 좀 고점 그런 사이클을 좀 만들었고 다시 재현이 될까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질문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전에 역사적 고점이 이제 PBR 기준으로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게 뭐 4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1.8배, 9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한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보고서 보면 3배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보다의 이익률이 좀 낮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보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게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금리가 떨어집니다. 당시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막 5%, 6%인데 이제 앞으로 금리는 3%대를 향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밑에 분모가 줄어들어서 기업 가치가 사실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그때 슈퍼사이클 왔을 때는 중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때문에 이 배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증해가지고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근데 그때는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회사도 그냥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았고,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조선사들이 쓰러져 버렸죠. 이게 네,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삼성중공업도 위태위태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많지 않은데, 이제 이들이 지금 다시 이 조선사이클이 오니까 이제 이들만의 이제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 상태니까 오히려 이번 사이클은 좀 약간 그때보단 굵긴 얇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천천히 더 건강한? 네, 더 건강한 사이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오래가는 좀 롱사이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도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랑 다른 게 이제 배에 대한 그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배를, 오래된 배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친환경 선박으로. 이런 것들,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데, 그 두 달 전에는 신규 매수는 그때 이제 네네네. 좀 올라와 있는 네. 상태였잖아요. 주가가 더.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좀 여기서 또 최근에 또 올랐어요. 한번 확 빠졌다가 다시 좀 며칠 만에 쭉 네,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좀 이렇게 좀 위치가 좀 낮을 때 투자해야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8월 이후로 급락 자리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좀 밀리는 날이 있으면 네. 그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형사들은 주가가 좀 바로 올라왔는데 기자재 업체들이 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한번 그쪽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 괜찮겠다. 그리고 소외된 기자재주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조선주 관련해서 조선의 방산 키워드 붙으면 또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제 정치가 정말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방산주가 이렇게 잘 가던 게 사실 내수주인데, 중동이나 지금 유럽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한국의 강점이 뭐죠? 이 무기의 강점이 빨리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네.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나는 국가의 수요가 좀 늘고 있는 편인데, 이 조선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선도 이제 방산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하나의 저 옥포 조선소에 미국의 그 군함 이제 군수 지원선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와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거든요. 정비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해군이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이런 걸 맡긴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나 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이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좀 따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의 이제 조선소를 이용해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중국이 27년도에 대만을 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다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의 해군 전력이 좀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군함 건조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조선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배를 지금 신규로 만들면, 지금 투입돼도 대형선은 한 8년 정도 걸려요. 배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차근차근 일단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과연 그거를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 외의 조선사는 이거를 군함 건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오션이 올해 지금 미국의 필리저 선수 지금 인수한다. 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또 그거보다도 미국 군함들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근데 그거 수리할 이제 수요가 많은데 그게 저는 더 급한 수요 아닌가. 그러니까 MRO로. 네, MRO로 하는 거죠. 네. 또 법이 바뀌면 나중에 건조까지. 건조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국은 조선소를 지금 다시 키울 방법이 없어요. 네. 불가능하니까 일본 아니면 한국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조선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27년도를 대비해서 이 조선업종에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또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쪽이 붙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근데 방산 관련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 오션 쪽만 지금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까지 이렇게 점검을 우리가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금리 인하 얘기로 좀 이어가서, 이 영향으로 백화점주라든지 의류주, 약간 소외됐던 업종들의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런 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너무 그냥 아예 그냥 버려져 있잖아요. 사실 뭐 차트 봐도 거래도 안 나오죠. 누구도 관심 없죠. PER은 뭐 5배 요 정도고 자산가치 대비 너무나 싼 편인데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설주가 이랬다가 갑자기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한 2-3%씩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소비는 조금은 이제 나중에 진작되는 효과 시차를 두고 나올 텐데 그런 걸 선반영해서 과도하게 빠졌던 내수주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는 어렵겠죠 당연히 구조적 성장 아니지만 적어도 20-30% 정도의 업사이드는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건설주의 그 움직임처럼 한번 내수 소비주도 내년을 한번 대비해서 일정 부분 포트에 담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또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멘텀이 없으면 볼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그렇죠.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산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이런 일부 식품주 같은 거 보면 과거에 내수주 성격이 되게 뚜렷했던 것들이 수출주, 성장주로 변모를 해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수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매력과 수출 모멘텀을 좀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꼽아보자면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피부 미용 의료기 같아요. 아, 이게 네. 이제 사실 내수주죠. 어떻게 보면 내수주고 뭐 가정용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스킨 부스터 뭐 톡신 이런 거야 네. 뭐 워낙 유명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에서 요즘에 수출도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 수출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가 여기 해외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시술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확실히 수출주로 좀 볼 필요 있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KTNG가 담배 수출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제 내수 업종 중에 하나인데 담배, 뭐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수출들이 데이터를 매달 보다 보면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섹터들을 한번 또 주목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요. 오늘 코리아 그 밸류업 지수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 지수 흐름에 무언가 반전을 주기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래도 있을지. 근데 금융주 중에 은행주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이미 좀 선반영은 돼서 좀 걱정되는 게 이러다 또 약간 이제 세론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또 재료 나오면 또 파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기업이 사실 편입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 매도가 나와서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사실 뭐 밸류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뭐 이거 단기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좀 증권주가 많이 못 올라서 네. 전 증권주 좋아 보이고 다만 이런 걸 이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금투스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토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네. 좀 우호적인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